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하나 둘 셋.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형제 해안로입니다. 전망 너무 좋다. 저 뒤에 있는 저 섬 보이세요? 마치 형제가 같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제 섬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즐겨볼 곳도 형제 해안로입니다. 형제 해안로를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맛과 즐거움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또 형제 있잖아요. 좌엣 우. 오, 우리 정정 우. 맞다. 우리 좌우 형제. 정정 우리 포토는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동생한테 전화해 볼게요. 받아라. 받아라.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무적인 사이구나. 형제 맞죠? 저 혼자 해야겠습니다. 저 혼자 떠나볼게요. 형제 해안노 고. 푸른 바닷길을 따라 펼쳐진 안덕면 형제 해안로에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송악산 둘레길과 올레 10코스, 그리고 거대한 종 모양의 화산체인 삼방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코스가 너무 좋네요. 특히 짙푸른 바다 한가운데 의좋은 형제처럼 마주보고 있는 형제섬은 오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요.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풍광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한 식당 앞에서 발길이 멈췄는데요. 식당 입구에서 장작을 준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죠. 과연 어떤 식당일까요? 소뚜껑? 이야, 여기 오이야 삼방산이 저렇게 웅장하게 있는 여기는 사계리입니다. 사계리. 우리 피디님께서 오늘 정말 대단한 비주얼의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저를 일곳으로 오라 했거든요. 흑돼지구이? 아니면 닭구이? 뭔가 숯불구이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일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자. 뭘까? 한쪽에 가득 쌓여있는 장작들, 그리고 펄펄 끓는 소뚜껑 속에 익은 양념 가득. 오늘 맛볼 요리의 정체는 바로 닭볶음탕! 아. 와! 아니, 소뚜껑에 닭볶음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사진 찍어야지. 영상을 찍어야지. 비주얼이 압도적이네요. 부글부글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닭볶음탕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맛을 보기 전에 사장님을 만나볼까요? 와. 사장님, 와. 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음식이 지금 앞에 나왔는데, 아, 솔직히 지금 앞에 밖에서 불 팍 할 때만 해도,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가 지옥인가? 와, 여기가 어디야? 음식점이 맞아?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째로 여기 왔어요. 아, 네네. 와, 나 이런 비주얼에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아유, 좀 사장님 음식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뭐 닭볶음탕인데 소뚜껑으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좀 화력을 좀 센 불로 요리를 하려고 일부러 참나무 장작으로 저희가 참나무 장작. 좀 센 불로 불맛을 좀 입혀서 좀 손님들 좀 맛있게 좀 또 보기도 좋고 하기 위해서 이제 참나무 장작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버너에다가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게다가 항아리에 대파를 숙성해 만든 사장님 표 양념이 포인트입니다. 계속 졸여지면서 굉장히 이 점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닭볶음탕을 할 때 전분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추장을 많이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뭔가 전라도식, 이런 게 좀 전라도식이거든요. 뭐 이렇게 고추장으로 이런 점도를 내나요? 아니면... 아니, 그냥 졸여서 그냥 양념 그 자체로. 아, 근데 전분도 안 넣고?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40분 동안 졸입니다. 40분 동안? 예. 우리 형국 씨 입에 침 고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진하고 깊은 맛의 닭볶음탕이 만들어졌는데요. 닭을 건져내고 다시 소뚜껑 위에서는 또 다른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머나. 이거야말로 리얼 불닭의 볶음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계속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바로 시식 들어갑니다.
볶음면이 너무 맛있어요. 라면을 진짜 맛있게 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근데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침이 고이네요, 지금. 저도요. 아, 보기만 해도. 볶음면으로 배를 먼저 채워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닭볶음탕에 닭을 맛볼 차례입니다. 와,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 18호짜리 토종닭이라 닭다리 크기로 남달랐는데요. 저는 항상 그 끝에를 오돌뼈를 먹은 다음에 성화봉송 하듯이 성화봉송. 와, 살결. 아, 보통 시키는 것 때는 한 입에 다 넣는데 너무 커. 우와, 그래도 한 입에. 어찌나 큰지 살코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정말 소식 하시는 분들은 닭다리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와, 이 쫄깃쫄깃 이 토종닭 맛. 제가 또 발골왕 좌선생 아니겠습니까? 토종닭이 커서 그런지 발골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발골한 후 살코기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밥은 고기로 쌈싸 먹는 겁니다.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아, 또 이 방송 보면서 또 배고프겠네 또. 아, 진짜 저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닭껍질 식감 죽인다니. 이 양념으로 뭐 소갈비, 돼지갈비, 갈비찜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양념에다가 갈치 넣으면 그냥 갈치조림 될 것 같고, 모든 거 딱 넣고 그냥 묵은지 딱 올리면 그냥 묵은지 고등어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양념이에요. 그 정도의 맵기, 그 정도의 달근한 달콤함. 너무 좋아. 그리고 언제나 피날레는 볶음밥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센스 있게 하트 모양까지. 하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풀꽃으로 즐기러 온 손님 중에 유명인도 있었는데요. 유명인 바로바로. 세계적인 아이돌. 세계적인 아이돌을 피하시는. 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도 보고 기분도 최고.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인근에 있는 가로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가로 명장이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가로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땡감으로 천연 염색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린 적 동네 분들이 감물 염색하던 모습도 떠올랐는데요. 자, 할머니가 아이고. 자, 우리가 고무장갑을 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염색을 해야죠. 감물 염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제주도에서 감물 염색, 이 섬유 염색은 또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감물은 뭐냐면 옛날에 역사에 이런 땡감, 이게 감을 이렇게 땄습니다. 이거 토종 풋감이에요. 제주도에 나는 토종 풋감. 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떨려요. 이렇게 옛날에 믹서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뽑으면서 이거를 물을 쫙 이렇게 내서 한 개? 네, 여기가 물을 이렇게 짰습니다. 아, 색감이. 네. 이야. 근데 지금 이 지금 색감은 우리 땡감하고 같은 이게 녹색이잖아요. 네네. 네, 녹색인데 녹색이 이런 색깔이 나온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물은 감 속에 탄닌 성분이 있어서 자외선을 쬐면서 점점 짙어지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그 날짜에 따라서 색깔이 점점 짙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짙어지면 또 옅어지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가 위에서 무로 창조하는 약간 인생과 같은 초토로도 지금 이렇게, 염색이 됩니다. 이렇게 은은한 색깔들이 이렇게 은은하게 색깔이 계속 바뀐다. 네네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자연의 색깔. 네, 색깔. 아유, 대단한데요. 네, 그런 색깔을 찾아서 오늘 염색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잘 안 입는 옷, 이게 좀 집에서 하얀데 이렇게 좀 막 얼룩졌어. 제 옷이 얼룩지고 막 커피도 사가지고 얼룩지고 막 요런 것도 잘 안 입게 되잖아요. 막 목도 늘어나고. 그래도 요런 거를 염색하면 네. 또 새로운 되게. 리사이클링.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와, 어떻게 되려나? 과감해. 너무 무서워질 것 같은데. 이 섬유한 섬유 속에 스멜 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 해줘야 돼요. 자, 볼까요? 자, 비틀기. 비틀기. 근데 이게 이렇게 넓고 옛날에는 바닥에 잔디밭에 널었어요. 근데 양면으로 발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래줄에 넣습니다.
맞아요. 여기 예전에 그 촌에 집에 가보면 그 잔디밭에 그 금잔디 위에다가 그냥 깔아놓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단물 염색과 함께 보너스로 쪽물도 들여봤는데요. 와, 이렇게도 그냥 할까요? 아까워요? 지금 요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부 다 안 하고 어때요? 이것도 파랗게 되는데 괜찮아요? 이거 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요? 그러면 밑에만 좀 진하게 해서 제 작품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염색한 천을 말리는 동안 목도 축일 겸 카페로 고고. 아직 목 말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밖에서 이렇게 좀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먹었던 음식도 다 이렇게 또 소화가 되고 또 이렇게 바로 옆에 바로 같이 하는 카페가 있어서 이리 왔는데 보세요. 뒤에 저기 형제섬 바로 앞에 삼방산. 여기 이제 유채꽃밭이 여기 삼방산 앞에 유채꽃밭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앞에 유채꽃이 쫙 펼쳐지면 기가 막히겠죠. 근데 여기는 정말 다 있네. 앞에는 밭뷰. 제가 밭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여름 되면 이게 파릇파릇해지고 이제 봄 되면 이제 유채꽃밭, 겨울 되면 겨울대로에, 그리고 저기 바다뷰, 섬뷰, 바로 뒤에는 삼방산뷰, 산뷰. 대단한데? 와, 제주도 잔치 때보다는 또 스카치에그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맛있겠다. 우아하게 한라봉 무스 케이크를 한 입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시원해. 너무 독창적인데요? 다양한 크루아상의 에이드 원샷. 머리끝까지 시원함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힐링 완료! 안덕면 형제 해안로를 따라 오늘의 여정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바로 이 맛! 끝에 되게 약간의 매콤함이 싹 올라오면서 칼칼하고 그런데 그렇게 막 또 짜지도 않고 뭔가 그쵸? 건강미가 있는 맛 같기도 해요. 육수가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부추랑 깻잎 이런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맛 칼럼니스트? 쉴 새 없이 맛 평가를 쏟아내면서 먹는 그녀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녀들이 감탄하면서 먹는 이 음식의 정체는? 순천시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라! 순천시 뉴미디어 홍보팀을 찾았습니다. 얘들아, 점심 뭐 먹을까? 점심, 팀장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국제 경기를 같이 갔을 때 예. 신유비 선수하고 또 강도 함께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먹거든요. 저거는 자두인가요? 너무 잘 먹, 복숭아 같은데요? 예. 이 그림 제 거죠? 내 거 맞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특별한 거? 그럼 그거 어떠세요? 그거 좋아. 내가 살게 가자. 좋아. 아, 배고파. 여기 회식 자주 하는 장소잖아요. 저녁 오면 너무 좋은데. 그래, 점심에도 밥 먹으러 올 때 와보니까 다 테이블이 다 시청 사람이던데요, 시청 직원들이던데. 맞아, 너무 맛있어. 순천 사람들의 소울푸드, 순천 곱창 골목. 곱창 두 개랑 돼지고기 하나로 주세요. 곱창 두 개. 사장님, 근데 여기 곱창 골목 되게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가게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우리 집 한 60년이 돼가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나도 먹을 만큼 먹었고 우리 엄마가 먼저 오셔갖고 내가 물려받은 거지. 2대째 운영 중인 식당 3대까지 이어가야죠. 곱창 좋아하는 며느리 구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곱창. 곱창. 알았어, 많이 먹어. 알았어. 아, 맛있겠다.
옛날 맛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곱창 전골은 당면과 채소를 먼저 먹어야 제맛이죠. 야채 먼저 먹어요. 야채부터 야채 당면이고. 한 입 먹자마자 움직이는 진실의 미간. 회사에서 부속물려라고 별명이 부속물려? 부속물? 곱창, 대창, 막창 이런 거를 좋아해서 얼굴은 예쁜데 부속물려라는 별명이 있는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곱창 전골을 못 먹었었어요. 근데 순천에 내려와서 여기 곱창 전골집에서 이거를 맛본 이후로는 진짜 부속물 음식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자주 찾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 곱창 전골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순천의 소울푸드. 아니 제가 진짜 그 돼지 막 누린내 이런 걸 잘 못 먹거든요. 하나도 안 나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매콤. 곱창도 순천이 있어. 뭔가 걸쭉해 보여서 국물만 먹으면 짤 것 같지만 뭔가 이게 칼칼한 해장도 되고 국물만 먹어도 맛있고 뭔가 공깃밥도 생각이 나고 정말 맛이 끝내줘야 맵카레 맵카레 네, 약간 막 진짜 엄청 매워 보이는데 은은하게 끝 엄청 그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그 끝에 되게 약간의 매콤함이 싹 올라오면서 칼칼하고 근데 그렇게 막 또 짜지도 않고 뭔가 그렇죠. 건강미가 있는 맛 같기도 해요. 육수가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부추랑 깻잎 이런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육수의 깊은 맛과 단짠단짠 환상적인 곱창전골 순천의 찐 맛집 인정! 진짜 깻잎이 돼지 그 고기랑 딱 잘 어울려가지고 향도 진짜 좋다. 맛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이틀이 꼬여주면 너무 맛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처음 봤던 메뉴가 새끼부예요. 새끼부는 좀 쫄깃쫄깃하고. 네, 맛있어요. 저도 먹어. 비린 게 좀 덜한 거 같아. 먹어봤어. 언니 확실히 부속물이냐고. 뭐가 있나봐. 진짜 부속물은 진짜 선생님 돼지였을 수 있어. 아니, 여우 아니야? 구미 아니야? 내장만 쑥쑥 빼가가지고. 육수 좀 덜겠다. 네. 저희가 국물을 좋아해갖고 계속 먹으니까. 그니까. 국물이 국물 진짜 찐, 진짜 맛있고. 맛있다. 인심 후한 곱창집에서 쉬지 않고 먹은 그녀들. 그런데 아직 먹어야 할 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진짜 볶음밥 사들 맛있어야 진짜 맛집이야. 맞아. 뭐가 들어가요, 사장님? 볶음밥. 콩나물, 야채, 참기름, 김치 조금 썰어놨고. 다 국내산. 다 국내산, 맞아. 근데 왜 통곱창인지 알아? 어? 왜요? 곱창이 아니고 우리 집 메뉴가 통곱창인 거야. 왜요? 왜요? 옛날에 우리가 돌에다가 익었어요. 곱창을 넣었어. 돌, 돌이요? 돌. 냄비가. 그러니까 돌곱창이야. 지금은 이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냄비를 꺾었지. 돌냄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볶음밥 앞에 무엇이 중하겠어요? 마무리는 이 고소한 볶음밥으로 끝! 와, 오늘 메뉴 제대로 선택했다. 이게 또 들어가네. 순천 시민들의 소울푸드, 순천 곱창골목! 이곳의 맛은 언제나 한결같은데요. 매콤하면서 칼칼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순천 곱창전골 드셔보세요.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오를 때면 시원한 바다와 또 찰싹이는 파도가 있는 영광이 절로 떠오릅니다. 자, 제가 수없이 영광은 가봤지만 오늘은 더더욱 특별하게 영광을 만들어줄 파트너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스페셜 게스트 나와주세요. 오! 만나서 영광입니다. 최정기 기자입니다. 야! 영광의 소식을 늘 전하고 계시는 우리 또 최종진 기자님이십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광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영광은 영광굴비 외에도 네. 영광 백수의 해안도로 불갑산, 불무산, 행복숲 그리고 가마매수욕장까지 오늘 그런 곳들을 속속들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해주셨습니다. 저 요즘 불쾌지수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 행복지수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기자님 믿고 오늘 영광 한번 제대로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뻔한 영광여행은 가라! 영광 토박이와 함께하는 진짜 영광여행! 재미, 힐링, 맛까지 모두 사로잡은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물무산 행복숲입니다. 영광로에 위치한 물무산은 도심 속 휴양림으로 숲체험, 맨발걷기와 같은 다양한 산림자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푸르르다 푸르러. 아, 이 여름산 매력이 있는데. 아니 기자님, 네? 지금 만나서 처음 저를 안내해서 데려온 곳이 산이에요. 물무산.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물무산 행복숲은 그늘이 많아가지고 걷기에도 좋고 다양한 체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체험거리가 많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물무산이 조성이 되어 있길래 그래요? 물무산을 처음 가면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있고 그리고 또 걸어서 가면 나무들이 울창한 피톤치드가 가득 찬 네. 편백숲이 있고요. 편백숲을 또 지나면 단풍나무숲. 와, 제가 우리 영광토박이 기자님 따라 여름 산행 이 물무산에서 힐링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 뒤따라 갈게요. 푸르른 녹음과 울창한 매미소리, 완연한 여름을 느껴봅니다. 기자님. 저희 네. 물무산 숲길 쫙 걸으면서 뭔가 이 피톤치드 먹으니까 뭔가 정신이 맑아진 기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 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가 바로 물무산 맨발 황토길입니다. 이야, 요즘 아주 대세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딱 그 맨발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맨발 황토길이 시작됩니다. 아, 어떻게 신발부터 벗으면 돼요? 그렇죠. 아, 벗자. 벗고 한번 가보시죠. 예, 벗어요, 벗어. 나 이제 신발. 접지 효과라고 하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시원하면서도 알캉한 촉감이 색다른 경험을 선물합니다. 신발장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있어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두 발 걷어올리고 입자! 여기 본격적인 어머! 자, 이제부터 황토 질퍽질��� 황토길에 팔을 한번 담궈 보시죠. 넣어볼게요. 나 느낌 되게 신기해. 와! 아, 이 느낌! 와, 왜들 그리 이 맨발 걷기에 다들 이렇게 이게 질퍽질���길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이게 황토길 전체 2km 중에서 네. 질퍽질퍽한 길이 600m입니다. 야, 이게 또 황토가 몸에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황토 찜질도 하고 황토 팩도 하고 그러는데 야, 내 발이 호강을 하네.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천천히 걸어야 하는데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황토와 낭낭한 피톤치드까지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황토길, 전국에서도 찾아온다고 하죠. 어머, 아이는
귀엽게 볼에 황토를 묻히고 우리 아빠는 아들을 등에 업고 이 힘든 황토캐를 걷고 계세요.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네, 저희는 충북 청주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왜,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 또 물무산 영광 이 황토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아, 저희 친한 친구가 이쪽 영광에 살고 있어서 영광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해갖고 오늘 왔습니다. 아, 와서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청주 쪽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황토길이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지금 기분 좋게 걷고 있습니다. 이 황토길 밟았을 때 그 첫 느낌? 첫 느낌은 조금 이상했었는데 네.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네. 감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개똥 맞는 길에 어? 개똥 맞는 길에 개똥 밟 개똥을 밟아봤어요? 질퍽한 황토와는 또 다른 매력의 마른 황토길. 단단한 땅을 밟으며 몸 구석구석의 감각을 깨워보는데요. 날씨까지 좋아 행복지수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황토길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상사와 함께 영광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야, 이 보랏빛으로 이렇게 쭉 물든 꽃이 너무 예쁜데 이게 뭔 꽃이에요? 이게 무슨 꽃인 줄 잘 모르시죠? 보랏빛의 제가... 대표 주자 뭐지? 제가 퀴즈를 내서 알아맞히면 네. 상품을 드릴게요. 상품이요? 네. 거짓말, 상품 어디 있는데요? 짜잔. 진짜 준비해 오신 네. 거예요? 어려우니까 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한국 춘남. 난처럼 춘남? 생겼는데 네. 두 번째, 영광이 상사와 꽃이 많은데 상사와. 상사와? 세 번째, 보랏빛 나벤다. 네 번째, 마지막, 맹문동. 뭘까요? 아이, 보기에 정답이 다 있네. 아, 진짜 죽으러 하수로 보고. 주고 싶으셨구나. 정답은 싶었어요. 3번 보랏빛 라벤다. 땡. 땡. 어? 이거는 왜요? 죽은 맥도 살린다는 맹문동입니다. 야, 근데 꽤나 이 재배 면적이 넓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면적으로는 한 2헥타 정도 되고요. 제가 세봤는데 약 한 40만 번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이 맹문동이 멀리서 볼 때랑 또 가까이에서 곁을 끼고 걸을 때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으. 그렇죠. 맹문동은 약재로도 쓰인다는데요. 더위에 지친 내 몸도 일으켜주렴. 보랏빛 배경에서 사진 한 장 남겨주면 물무산 정복 완료. 자연에서 힐링했으니 이제는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가시죠. 이야, 이리와, 이리와. 말띠라면서요? 네, 저 말띠예요. 저도 섭띠인데. 여기가 영광이야 제주도야? 영광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바로 승마인데요. 건강하게 잘 관리된 말들 프로그램도 체험부터 교육까지 다양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광 승마장이고요. 저는 영광 승마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석하 코치라고 합니다. 와, 코치님. 그렇다면 이곳 영광 승마장이 또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영광 승마장은 전남 최초의 공공형 승마장으로서 2014년도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님과 함께 이 체험형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 승마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냅다 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말을 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안전 상황부터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말을 타러 이동해볼게요. 승마를 재밌게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안전이죠. 말의 특징부터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아주 철두철미한 안전교육을 듣고 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떨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이 저를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말은 수직공으로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낮은 어조로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몸에 맞는 헬멧과 조끼를 착용하고요. 말에 타기 전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잘 부탁해.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인사를 나누면 준비 완료.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짝꿍이 되어 승마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말을 타실 건데 네. 저희 이제 천천히 제가 말에 오르는 방법부터 부피 잡는 방법, 출발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기승대로 한번 올라와 보실 거예요. 네. 오. 네, 타시기 전에 가볍게 복돌이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복돌아, 곧 네. 올라탈게. 좋아요. 왼손은 가볍게 손잡이. 네. 그다음에 왼발 키워주시고 하나 둘 천천히 오른발 마랑덩이 차지 않게 오. 돌려볼게요. 어머, 지금 네, 복돌이가 좋아요. 놀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가운데 앉으시고 오른발도 등자에 껴주시고 네. 오. 이제 손잡이 잡고 앞에 보시고 허리를 쭉 펴보실 거예요. 네. 네, 이제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 평소와 다른 높이, 다른 시선에서 여유를 즐겨보는데요. 포즈가 제법 자연스럽지 않나요? 예로부터 귀족 스포츠라 불려서 그런지 저도 괜히 우아해지는 거 있죠? 영광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 이번에는 바다로 가봅시다. 와, 드디어 바다다. 오, 너무 신나요. 네, 제가 오늘 세 번째 코스로 영광 모래미 해수욕장으로 왔는데요. 모래미 해수욕장, 모래가 아름다운 해수욕장인데 여기로 모신 이유는 백수해안도로에서 유일하게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체험이요? 저쪽에 보시면 갯벌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조개잡기 체험을 오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광 모래미 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는 갯벌 체험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야호! 영광에서는 염전 체험, 조개잡이 등 다양한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갯벌에서 진행되는 조개잡이는 물때를 잘 보고 가야 합니다. 고놈 참 갯벌 잘 갈게 생겼구만. 야, 여기에 이제 백합이랑 동죽 다 채이는 거예요. 자, 저는 뭐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제 발밑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백합, 동죽 나와라. 이게 제가 그래도 노하우가 있어요. 장비만 있다면 누구든 언제든 조개를 캘 수 있는데요. 우와. 재밌는 갯벌 체험은 덤이죠. 아이들과 오면 더더욱 좋겠네요. 오호, 백합 또 잡았어. 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우 재밌게 즐겼는데 야, 정말 영광은 한없이 내어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재밌죠. 아, 재밌어요. 네, 재미는 있는데 재미만 있었던 거. 배고파요. 네, 우리가 재미는 있었는데 양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백합죽을 먹으러 가봅시다. 제가 제일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밥인데요. 잔치상 버금가는 밑반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합죽 대령이요. 자, 숟가락 들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네. 먹기 전에 네. 잠깐 퀴즈. 백합 쪽에 이름이 있잖아요. 네. 백합이 왜 백합 쪽인지 아세요? 1번 백합꽃 무늬라서. 아니, 제가 아까 잡아봤잖아요. 백합꽃 무늬는 아니지. 2번 하얀색 조개라서. 하얀색 조개? 아까 껍질은 까맸는데. 3번 그러면 무늬가 100가지 모양이라서. 무늬가 100가지라고 치기에는 또 100가지 무늬까지는 아니었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네,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바두가를 만드는데 흰색 바두가를 이 백합 조개 껍질로 만든대요. 아, 정답 알려주시네. 흰색이요? 왜 아니 2번! 2번 하얀색! 땡! 왜요? 자, 100가지 무늬라서 백합 조개입니다.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왜 흰색으로 왜 꼬신 거예요? 파두가를 만들긴 해요, 사실. 이야, 백합 진짜 실하다. 통통한 것 좀 보세요. 어머나. 사실 말이 필요 없죠. 눈으로도 통하는 맛인데요. 와. 오.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루 종일 말타랴 조개 캐랴 엄청 배고팠거든요. 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어줍니다. 이야, 와, 원기 회복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영광이구나. 네,
온몸이 영광을 외치고 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저 진짜 싹싹 긁어 먹었어요. 진짜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아주 이 정신 건강도 착 채우고 신체 기력도 확 채우고 이 배까지 두둑하게 채웠어요. 네. 채움으로 이 가득 채운 이 영광여행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저를 이끌어주시면서 어떠셨어요?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만 영광의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밖에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고 싶습니다. 영광여행은 이렇게 체험거리 가득하고 이 볼거리 가득하고 이렇게 먹거리까지도 든든하니까 놓치지 말고 영광여행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영광 오면 최고의 영광!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다양한 체험에 풍성한 먹거리까지 모든 게 완벽했던 그야말로 영광스러웠던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고 글로리한 영광으로 놀러오세요.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셨고 붓과 총을 들고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여성으로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붓과 총을 든 여인 윤희순. 순국 89주기를 기리며 의병정신을 되새겨봅니다. 춘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8월 마지막 주를 윤희순 의사 기념주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윤희순 의사 의병활동 관련 유물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유물을 한 1907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춘천 남면 지역에 이제 당시에 이제 면민들이죠. 면민들이 의병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자금을 모집한 기록들을 해놓은 거고요. 여성들의 어떤 태코들도 나와 있고요. 아주 의병 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윤희순 의사께서 직접 작성하신 친필 의병 가사를 절첩의 형태로 묶어놓은 가사집입니다. 내용들은 굉장히 당시의 의병들 혹은 시민들에게 의병 항쟁을 독려하기 위한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대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독립운동 항쟁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우리들도 뭉쳐지면 왜 놈 잡기 쉬울세라 우리 의병 도와주세 아무리 여자인들 따라 살아 우리 춘천 출신의 여성 의병장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춘천 의병 대장을 하셨던 외당 유홍석 선생이세요. 시아버지를 도와서 1895년 을미 의병 당시부터 시작해서 1910년 나라가 국권이 이제 일제히에서 피탈이 됩니다.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드셔서 항일 인재를 육성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가족 독립단도 만드시고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셨던 분입니다. 중국으로 망명해서도 독립운동을 한 윤희순 의사. 의병 양성을 위해 건립했던 노학당은 설립한 지 3년 만인 1915년 일제 탄압으로 폐교가 됐는데요. 그리고 더 큰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류홍석과 남편 유재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윤희순 의사는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유돈자 상자 쓰시는 분인데 유돈상 선생도 중국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펼치시다가 일제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나는 조선의 아들이다. 이 한몸 죽을지언정 내 나라 조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아들의 사망에 크게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봅니다.
아드님 돌아가신 거에 좀 슬픔에 좀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당신의 일생을 한번 정리를 쭉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돌아가십니다.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고국. 돌아가신 지 60년 만에 한 줌의 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순국한 윤희순 의사.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 묘역을 조성하고 가족들과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윤희순 의사의 동상이 있는 의암공원. 순국 89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윤희순 의사를 추모하며 헌달회가 봉행됩니다. 헌달한 귀한 분께 차를 올리는 예식. 그때 그 고난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의병장님한테 제사를 지내니까 뭔가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여성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시니까 굉장히 멋있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순 의사의 의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윤희순 의병 리더십 현장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분의 생각과 정신,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거를 좀 보고 배워서 내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제목으로 자라주기 위한, 리더로서 자라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뮤지컬 장면 만들기 안사람. 윤희순 의사가 지은 안사람 의병가를 배워볼 시간. 아무리 여자인들! 아무리 여자인들! 나랑 사랑 모르소냐. 아이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안사람 의병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만 세우라 안 사람들 맘만 세라. 이분이 우리나라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만들면서 되게 그 독립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 것 같아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체험들. 여기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을 쓰는 캘리그라피예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했던 마음들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쓰며 마음에 새겨봅니다. 만약에 너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바로 독립운동해야지. 어떻게? 그럼 일본 사람들이 너 잡으러 가잖아. 잡혀도 계속 해야지. 우리나라를 자유로 해방시켜주는 건데 해야지. 윤희순 의병장님을 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척 부끄럽고 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의병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와 신념을 사랑하는 학생으로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의 후손이니까 기억해야겠다? 라는 그 생각으로 윤희순 의병장님을 약간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자신의 현재를 버리신 분으로 약간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순 의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00번 넘어지면 나는 10,000번 일어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실천해줘야 되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붓과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던 윤희순 의사.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순국한 그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